재물운이 좋은 만사 통통하는 성품, 어떤 성품일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훈철학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재물운도 좋고 만사 형통하는 성품 총 10가지를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물운이 좋아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운을 손에 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일 텐데요. 오늘은 노력을 해서 얻는 재물성금과 예상치 못한 생재성금을 만나서 중년에 이어서 말년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성금 유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개의 재물선이 있는 손금인데요. 재물선이 여러 개 있어도 좋은 점은 일단 자녀운과 재물운이 좋다는 것입니다. 재물선 손금은 금전운을 잡는 행복한 기회를 중년 이후에 잡게 되는데 감정선에 평행선이 있으면 자식이나 가족보다도 오히려 좋은 환경과 운수 대통하는 생재로 이어져 행복한 인생을 약속받는 손금입니다. 물론 가정운도 좋고 가정도 편안한 상황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아주 이상적인 손금이라는 건데요. 이 손금은 쉽게 누구에게나 형성이 되는 손금입니다. 조금만 경제적인 운이 좋아지면 얼마든지 없었던 손금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이상적인 재물선으로 중년 이후부터 우환이 사라지고 재산이 늘어가는 재물선입니다. 집안에 토사리고 있는 우환이 사라지고 재물운까지 살아난다면 그 집은 상당히 행운을 얻었다고 봐야 할 텐데요. 쉽게 생길 것 같은 손금을 조금 노력을 하게 되면 없었던 손금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조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지만 말고요.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생각지 못한 큰 돈이 생기는 손금이에요. 생각지 못했던 행재수를 만나 예상치 못하는 재물이 생기는 손금으로 이러한 손금이 형성이 되어 있을지라도 또 계획이 없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전관리가 허술하게 되면 이렇게 큰 돈이 생겨도 그걸 관리를 잘못해서 적잖은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이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배려 이 갈수록 번창하는 손금입니다. 자영업이나 사업이 번창하여 큰 거액이 생기며 재산이 중년에 이어서 말년까지 꾸준히 상승을 하는 손금인데요. 발명이나 연구 등으로 결실을 맺어서 이 시기에 큰 재물이 들어오는 손금에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안정된 재물운 손금인데요. 이 재물운이 풍부해서 항상 손대는 일마다 성공이 따르는 손금으로 중년 이후부터 말년까지 더욱더 수입이 좋아져 안정된 생활을 하는 손금입니다. 다섯 번째, 큰 행운의 삼지창 손금인데요. 이 손금은 하도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삼지창 모양을 지닌 손금으로 재물선, 태양선, 운명선이 진하고 선명하게 나타난 삼지창을 이루는 모양입니다. 이 손금을 가진 사람은 금전과 재물운이 매우 좋아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 큰 갑부가 되는 손금으로 이미 알려져 있지요. 여섯 번째는 타인이 도와 사업 등으로 크게 성공을 해서 얻는 재물입니다.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하여서 성공을 하게 되고 타인이 도와주거나 혹은 은행 등을 통해서 자금을 활용해 크게 성공하는 사람의 손금입니다. 이러한 손금은 내가 노력한 이상으로 금전운을 손에 쥘 수 있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굳고 넓은 생명선인데요. 굳고 넓은 생명선은 건강할 뿐만 아니라 매사에 의욕이 왕성하고 생활력도 강해 생명선임에도 불구하고 큰 재물운이 따르는 손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말년에 왕성하게 경제적 활동을 해서 재물운이 넉넉하고 풍요롭게 사는 사람의 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건실한 노력에 의해서 생기는 재물운입니다.
재물운입니다. 첫 번째,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명예와 재물운이 따르는 손금이고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재산과 금전운이 커지는 손금입니다. 지위가 향상되어 금전과 재물운이 불어나는 손금에 해당이 되고요. 아홉 번째로는 성공과 재력을 얻는 손금인데요. 소지의 손가락에 있는 선이 좋으면 하는 모든 일이 재물로 이어지게 되고요. 약지의 손가락에 이처럼 선이 이어 있으면 명성과 명예는 물론 재력을 함께 얻게 되며 엄지에 이처럼 두 개의 선이 있으면 특허나 발명 등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하는 큰 재력을 얻게 되는 그러한 상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운명성과 재물운인데요. 착실하게 돈을 벌어 저축을 하여서 그 결과 중년에 이어서 말년운까지 좋아지는 손금이고요. 배우자의 덕으로 인해서 결혼을 한 이후로 재물운이 꾸준히 상승이 되는 손금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욱더 힘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질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십시오. 바이바이.